자, 센터백분들 잘 보세요. 자, 보세요. 자, 이 센터백이 좀 잘 잡았어, 공을. 그죠? 연결했는데 동작 보세요. 어디로 가려 그래? 앞으로. 이렇게 진을 다 치고 있는데 내가 여기로 들어가네? 죽어 어떻게? 반대로. 안정감 있게 이렇게 우리 편을 도와줄 생각을 해야 된다. 내가 전진했는데 이 사람이 뺏기면 어떻게 할 거야? 통짜인데. 이 두 명이 만약에 여기 위치에 있어. 그럼 이 공간이 비잖아. 그러면 어떻게? 한 번씩 나갈 수도 있어요. 어떻게 보면. 빈 공간으로. 근데 지금 같은 플레이는 이거는 굉장히 이거 위험한 플레이입니다. 보세요. 그냥 가는 거 아무 생각. 이거 봐봐. 이제 내려온다고. 지금도 센터백들 기본적으로 보세요. 연결했죠, 그죠? 아무도 없어도 어떻게? 한 발 더. 그래야 이 사람이 전진하다가 안 됐을 때 내가 볼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어요, 이 사람으로부터. 여기서 그냥 죽고 나서 일반인 분들은 아마 대부분이 그래요. 죽고 가만히 서 있어. 그러니까 이 풀백이 다시 여기다 줘도 위험한 상황이 돼. 막 압박을 금방 나간다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수비수 센터백들 이 두 명은 뒤에서 받을 생각 항상 하고 있어야 된다. 전진하면 그냥 이렇게 슥 가면 되지. 근데 만약을 대비해서 내가 이 사람한테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도록 움직여 주셔야 된다고. 기본적인 틀이. 그죠? 종료. 다시! 지금도 뒤로 서. 자, 지금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잘 줬어. 좀 짧았어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, 기본적으로? 골키퍼한테 그냥 두는 게 아니고 벌려줘야지, 기본적으로. 도와줘야지. 근데 나 몰라라, 그냥. 나 몰라. 상대편 공격수 죽으러 뛰어가. 난 도와줘, 도와줘야지. 골키퍼도 판단이 느렸지만 거의 이건 반 골이나 마찬가지예요. 저. 아, 좋습니다. 센터백. 지금도 보세요. 센터백이 패스 주고 어떻게? 일로 슥 벌려주잖아. 혹시나 줄 데 없으면 받을 생각. 네. 선출이에요. 네. 뭐 물론 상대편이 지금 지공으로 천천히 공 돌리고 있어요. 근데도 계속해서 보이시죠? 이러니까 뒷방 맞는 거예요. 준비 안 하니까. 다시 그렇게 뒤로. 아무것도 아닌데. 자, 뒤로 좀 더. 자, 보이시죠? 자, 지금도 똑같아요. 자, 베르통원도 마찬가지. 여기 만약에 누가, 야, 오른쪽 센터백, 여기 뭐 반다이크다. 야, 반다이크 뒤에 얘기를 해줘야 된다. 그래, 이 사람 여기 아무도 없잖아. 근데 왜 여기서 안만 보고. 야, 뒤에 하면 이 사람이 한 발만 부르면 어떻게 베르통원은 벌써 여기 갈 생각 하고 있어. 근데 베르통원도 손짓을 하는 것 같은데 오면 가는 거야. 누가 봐도 지금 차려고 준비하고 있어. 누가 봐도 지금 뛰려고 준비하는 거야. 미리 준비를 안 해서 뒷방을 맞는 거야. 달리기가 느려서 맞는 게 아니고 준비를 안 하니까.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얘가 줄 수 있는 공간이 여기 선택지가 지금 여기도 지금 공간이 있지. 그렇죠. 벌어져 있는 거 보니까 일로도 들어갈 수 있잖아. 그렇죠.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을 의식하는 거 같은데 그거는... 이 사람은 나오고 이 사람 보고 여기를 그렇지. 그게 정석이지. 가라고 해야 되는 거지. 그렇죠. 정석이고 어떻게 왼쪽 윙 어디 있어? 우리 우리편 왼쪽 윙 중이 있는 거야. 풀백 어떻게 여기 내가 맞아. 페널티 박스 이게 아닌가. 공 반대 있잖아. 근데 여기 벌려있잖아. 여기 벌려있잖아. 여기 벌려있잖아. 그래서 공간 다 쓴 거야. 그러게. AS 윙어는 사실상 지금 여기 화면 안 잡히는데 호날두면 수비는 안 한다. 아, 호날두 얘기하면 안 되고. 요 바깥쪽에 있는데 사실상 무의미하잖아. 패스가 올 무의미하죠. 왜냐면 상대가 자 상대한테 공이 있는 왜 거야. 여기 와 있어야 되냐면 수비도 수비인데 여기서 이 사람이 만약에 탁 커팅을 했어. 내가 꼽을 때 가장 빠른 지구로 침투를 할 수 있다고. 여기 있으면 이 사람이 잡아도 끝이 나가는데 못 나가요. 여기 좋은 위치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. 이 사람이 땡기고. 보세요, 벨트 보세요. 이제 나온다고 뒤에 풀백이 있는지도 모르고.
뺏긴 다음에 그 사람이 그 센터백 방향으로 전진형으로 공을 잡았을 때는 센터백들도 뒤로 살짝 물을 생각, 준비하고 있으면 돼요. 준비를 하고. 근데 앞에만 보고 있으니까 자 여기 센터백이 있어. 앞만 보고 있는 거야. 이 사람이 지금 롱패스를 할 것 같으면 어떻게? 물론 압박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나오면 이 센터백 어떻게? 여기 생각을 해야 돼. 가죠. 근데 여기 그냥 서 있어.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돌아뛰면 빠르니까 이거 먹는 거야.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? 이 사람이 뒤로 뛸 것 같으면 나도 벌써 가고 있어. 이렇게. 조금 느려도. 근데 정말 빠르지 않으면 스피드는 100m 뛰면 그렇게까지 많이 차이 난다. 준비만 잘하시면 된다. 좋은 위치에. 센터백들. 자. 그렇죠. 결론은 뭐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. 미나 해야 돼. 미리 내려. 내려 더 내려. 더 내려. 더 내려. 그렇지. 오케이. 나와. 자, 다시 있어. 지금 저 보세요. 킥 차기 전에. 그러네. 벌써 상대가 킥 차려고 하니까 벌써 라인 한 바짝 뒤에 있죠. 뒷공간이 이용하고 앞에 떨어지는 건 상관이 없어. 그냥 기본적으로 의식을 한다고. 나도